저하는 거. 아니 우리가 더 열심히 저하는 거 맞을 것 같아. 빨리 딱 빨리 딱
7점 13점 20점
그토록 열심히 오면은 늦었어요. 베트남 후에 동호회에 있는 수가 고생했어요. 일정.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다가 시리에 빠졌어요. 난 부드러운 팬인데. 부드러운 팬은 이정. 그러니까 일정 갈 차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따라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너무 선수춤이 두툼해. 맞아요. 삼정. 그리고 거기 레슨하는 학원이나 뭐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다 클럽. 네. 클럽. 우리는 이제서 클럽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 클럽. 매뉴얼 많고. 매뉴얼. 네. 정말 그 네. 다 똑같아. 네. 와. 그래가지고 실력이 빨리 있는데 빨리 있는다기보다는 체계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줬고 일단 우리가 했던 건 취미로 배운 거라 그게 큰 차이고 제가 저도 느꼈던 거 그러니까 완전 차이가 나는데 6점 왜 기술력이 안 된다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7점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는 사람들이 더한 거 같아 한국을 쳐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막상 8점. 맨날 이렇게 치는데 왜 그렇게 왜 안 돼? 왜 이렇게 못 쳐? 이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는지. 이번 방문 하셔서 선수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혼자 하는 그분이 여기 비단동에 그 초입에 그래서 당구장에 거기에 계셨어요. 그 동네 가에 가서 같이 활동하시면 좋을 텐데. 내가 갔다 오겠더니 갑자기 뭐가 있다고 하면서 막 그리고 나는 그때 어쩌면 혼자 있지 11점 11점 프로가 없어서 그래요 프로는 뭔가의 월급을 갖든 뭐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돼야지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게 없어요. 근데 사무과 프로가 되려면 어렵죠. 우리가 지금도 못 들었으니까. 13점. 느낌과 주관계 그렇지 않은 거 당구장 사장님이 있으면 14점. 그러면 사구를 치는 게 아니고 이제 버프라인을 쳐야죠. 15점. 네, 버프라인을 왜 안 치냐. 기존에 사구를 쳤던 사람들이 16점. 사구가 더 재밌었지. 자기만의 1등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엉뚱한 거에 1등 다른 데서 1등을 혹시 못할 수도 있어 오브라인은 지루하는데 자기와의 싸움이라 굉장히 지루하는데 15점 군이 진짜 간단하네 아니 버프라인은 라인이 있어갖고 다득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20점 리브레가 문제였어 리브레는 사구랑 똑같으니까 지루하단 말이죠 혼자서 자기와의 싸움은 리브레는 너와의 싸움이잖아요 이거를 인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땡거세 했어요 21점 땡거세 이거는 원래는 안 되는 공격 21점 우리는 오메이라서 안 되는데 치료가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무슨 실당 안 돼 박세아제가 항상 그 방향성 쳐도 맞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방향성을 보고 쳐야 된다 박시아제가 저기 유튜브로 올라갔어 점수판을 댓글 아직 안 봤어요 여기서 박시아제 좀 비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 거 안 써주세요 레처 담글 점수판 왜 안 써주세요 1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요. 고수가 고수들끼리 쳐야지. 14점
18점. 19점. 진짜요? 저 누구 갔어요? 네, 남친은 나갈 같은데.
사정. 18점 5점. 5점. 6점. 6점.
부장. 부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0점. 3점.
1년도 넘었어? 사장. 사장. 5점. 16점.